안녕하세요, 여러분. 포트리스 3 폐왕전 전국 마스터십 대회 전재양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형준입니다. 네, 포트리스 3 폐왕전 최초의 마스터를 가리는 자리입니다. 전국 마스터십 대회 지역 예선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곳 부산입니다. 아, 예. 그 부산 하면은 그 바다. 바다. 그 바다 앞에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예. 네. 예, 바다는 뒤에 보이지 않고, 예, 예. 벽만 보이죠. 예. 그 뭐 끼룩끼룩 갈매기 소리라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아... 어떻게 바다에 오시니까 소감이 어떠신지. 그래요. 부산에 오니까 우선 네. 바다도 바다지만 예. 포트리스3 폐왕전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정말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아, 부산에서 첫 번째로 보내드리는 전국 마스터십 대회. 예. 어떤 예선이 치러질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예. 신영준 씨. 예. 네, 각 지역 예선이 저희가 8강부터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맞아요? 했고 지역 예선 참가 신청을 사전에 그 폐왕전 홈페이지를 통해 받았습니다. 아, 대단했습니다. 네, 그중에 그 길드 랭킹을 통해서 상위 8개 길드를 선출을 했고요. 네. 특히 이 부산에서 100여 개가 넘는 길드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바로 부산에서의 그 포트리스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유독 그 부산 지역이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유, 그 사랑에 감사드리고요. 이 포트리스 3 폐왕전 그 등록 길드만 해도 2만 3천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 중에서도 이 각 지역에서 내놓으라 하는 길드라면 그 실력이야말로 뭐 말 안 해도 알만 네. 하겠죠. 그럼요. 네. 그리고 또, 그 최고의 길드들끼리에 그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최고의 명승부도 많이 펼쳐질 것이라 예상되고요. 예, 예. 기대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총상금이 2,900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예. 예, 더욱 더 큰 관심을 보이게 되겠죠. 지금 이곳은 그 예선정 현장에 와 있는데요. 지금 이 현장에서는 이제 그 전부 그 상금과 함께 예. 길드의 명예 또 이 포트리스 최고의 지존을 그 얻기 위한 네. 그런 신경전이 아주 열띕니다. 맞아요. 네. 지금 선수들 얼굴 보면 정말 비장한 꼭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비장한 그 표정이 얼굴에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포트리스 3 폐왕전 전국 마스터십 대회 부산 지역 예선전 지금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번째 그 막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아 프라이드 길드마스터 염태원입니다. 게임 아디는 넘버 한국수고 있고요. 저희 길드는 회원수가 가장 많은 길드로서 기론 실력보다는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길드입니다. 대회 나오기 전에 학교 게시판에도 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응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대신 여기 안 그래도 학교 신문사에서도 실제 나오셨는데 앞으로 더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길드는 예, 피샷 길드라고 예, 감샷을 이제 잘하는 길드 이제 의원들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부터 감샷 잘하시는 분들 많이 랜드서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길드는 듀크 서버에서 만나가지고요. 한 길드에서 만나서 친한 사람들끼리 다시 모여서 크로스보우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길드거든요. 네, 이번에 출전하게 될 길드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께서 만나보셨는데요. 예, 예. 자, 그럼 부산에서 8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길드는 네. 그 코리아 프라이드 길드와 피샤 길드입니다. 기대되네요. 예. 그 1라운드 그 총 그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글쎄요. 그 단판 승부라서 정말 그 집중력을 요구할 것 같고요. 피가 마를 예. 것 같아요. 첫 번째 경기는 오버 더 레인보우 맵에서 진행을 하고 두 번째 네. 경기는 스핑크스 템플 맵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는 스몰 오아시스 랠리에서 진행을 하고요. 사신 클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길드 초청전이 있었죠. 예. 거기에서 예. 좋은 실력을 보여 주셔 갖고 시드 배정을 받았어요, 이번에. 아, 잘 됐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처음 예선에서, 세 길드가 올라가고, 사신 길드가 이제 시드 배정을 받았고, 한 길드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에서 이 세, 길드가 탄생한 뒤에 4강이 치러지게 됩니다. 아, 사신 길드까지 예. 포함해서 네 길드 중에 과연 어떤 길드가 또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요, 예, 포트리스 3 폐왕전 전국 마스터십 대회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프라이드 길드 대 필샷 길드의 경기 시작됐습니다. 예, 맵은 오버 더 레인보우로 예, 강이 그 펼쳐진 배경에 네. 그 섬이 덩그라니 세 개가 있죠. 예, 예 양쪽에 네. 그 좀 층이 있는 섬과 가운데 작게 아담하게 있는 섬으로 파워전의 형태를 띠는
저 맵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코리아 프라이드 길드가 선턴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코리아 프라이드 길드가 빨간 박스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샷 길드가 파란 박스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필샷 길드 그 길드원들이 좀 한쪽에 예.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몰린 지금 성향을 띠고 있는데. 예, 그렇죠. 지금 감잡기 고수 아이디 쓰고 있는 지금 신준환 선수가 위치 이동탄 쓴 모습이 화면에 보였었죠. 예, 예 위치 교환탄이죠. 예. 코리아 길드랑 지금 위치를 해서 교환한 모습 보여줬고요. 필자 길드 같은 경우는 그 이동탄이나 전수탄 같은 거를 어떤 맵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한 다음에 적절하게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도 필자 길드가 우측에 좀 몰려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좌측 언덕으로 올라가는 걸 보여주고요. 그렇죠. 예, 지금 경기가 이 위치 교환탄이라든지 어떤 이동탄을 사용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지금 5대5 경기면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그 맵 예.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가운데 한 3, 4명은 꼭 있게 됩니다. 예. 근데 위치 교환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적으로 한 팀에 한 모든 팀에 있는 선수들이 한꺼번에 그 가운데서만에 몰리게 되면은 굉장히 불리한 형국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예. 이 안에도 지금 한 네다섯 명이 지금 한꺼번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적진에 여기에 가운데 섬에 그 코리아 프라이드 길드만 세 명 정도가 가운데 몰려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필샷 길드 한 명이 있어요. 네, 지금 길드 마스터들도 굉장히 진지한 얼굴로 게임에 임하고 있는데 지금 함께 게임하고 있는 선수들의 얼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진지합니까? 예. 꼭 이겨야 되겠다는 그 결에 찬 얼굴 표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정말 진지해서 옆에 가서 말을 걸면 굉장히 혼날 것 같은 그 정도로 예. 진지한 얼굴입니다. 예. 최선 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한 발 한 발이 이렇게 큰 데미지를 입히고 있어요. 역시 그 고수들의 그 싸움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또 고수들의 싸움도 고수들의 싸움이지만은 그리고 또 이 지역이 부산 지역에 또 이 고수들 중에 어떤 길드가 있는지 소개 안 해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예. 바로 여러분들께 이 얼마나 부산에서 길드 홍보대사 평양전의 인기가 있는지 그 길드들에 예전에 대해서 필샷 길드의 네. 그 가운데 홀로 남아있던 선수 한 명이 아웃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5대4의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선수들 한 명 한 명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아웃이 된 경우에는 선수들 부담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지금 길드마스터들 얼굴 조금씩 굳어가고 있고요. 예. 모니터를 굉장히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데. 예, 괜히 말을 너무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얘기를 좀 이렇게 그 흥분돼서 얘기하다가 옆에서 놀래거나 흥분하는데 경기가 방해가 될까봐 그 굉장히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네. 코리아 프라이드 길드 같은 경우에는 그 캐논 서버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길드고요.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길드원들이 포트3에서 가장 많습니다. 810명이나 돼요. 아니 그거는 무슨 집단 길드가 아니죠. 그거는 무슨 집단이네요. 조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미치 못했네요. 예. 그래서 전국 정모까지 한다고 저한테 아까 은근히 자랑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요. 800명이 넘는 길드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능력이 뛰어난 실력이 있는 실력파들만 뭉쳤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예, 그렇죠. 그중에서 그 정예 멤버만 뽑아서 나왔겠죠. 네, 그랬겠죠. 필샷 길드 같은 경우는 마인랜더가 주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샷 길드도 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슷한 면이 있는 거는 길드원이 이렇게 많은 길드는 아닌데 대회를 목적으로 서버 안에서 이렇게 조직을 했대요. 소수 정예, 네. 예, 제대로 실력파들만 있고 모였으면 대부분 금 훈장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필샷 길드 같은 경우는 아주 감샷으로 유명하죠. 예, 그 어떤 그 각도라든지 아니면 힘의 그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감각만을 믿고 쏘는 그런 샷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감샷 때 아니면 그 사람 많은 길드원인가 지금 길드원들이 굉장히 그 모니터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열심히 싸워주고 있는데 불꽃 튀죠 저럴 때는 저기 가서 말 시켰으면 혼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일단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왼쪽 좌측 언덕에는 코리아 프라이 길드가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요. 우측 그 고지는 필샷 길드가 좀 많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과연 필샷, 이 감샷 때 코리아 프라이드, 한국의 자존심, 어떤 팀이 이번 판을 가져가게 될지. 지금 코리아 프라이드 길드가 한 명이 아웃이 됐어요. 가운데 그 외딴 섬에 홀로 남아있던 선수가 아웃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4대4가 됐죠? 지금 현재 상황이. 4대3이죠. 예. 4대3이죠. 필샷 길드가 지금 한 명이 좀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 저 피샷에서도 지금 한 명이 아웃된 것 같죠? 네. 바로 앞에 그 증폭벽이 생성이 돼서 그 지뢰탱을 쓰고 있던 선수가 아웃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5대 5 싸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그전 뭐 길드 초청전이나 이럴 때 보여드렸던 3대 3 싸움은 그나마 저희가 바로 박진감 있게 해설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예. 아, 5대 5 싸움이니까 설명하기 이렇게 힘드네요. 예. 아, 없죠.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맵 같은 경우에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가장 잘 그 파악하셔야 될 게 네. 이 오브 더 레인보우 같은 맵에서는 가장 그 우측 양쪽 끝에 있는 좌측이나 양쪽 끝에 있는 제일 높은 섬 고지에 어떤 선수가 있냐 그리고 그 위치에 있는 선수가 얼마만큼의 역할을 해주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5대5 경기에서 두 명에서 한 명에서 두 명 정도가 그 맨 위에 위치해서 얼마만큼 내리꽂는 샷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느냐가 주 관건이 되는 거겠죠. 네. 네. 지금 멀리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코리아 프라이드 쓰고 있는 두 선수가 좌측 그 두 명이 몰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이 공격하는 데는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 좌측에서 그 코리아 프라이드 길드가 그 상대방 공격하기엔 조금 유리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 포트리스라는 거는 항상 그 인원수가 많은 것이 언제나 유리하는 그럼요. 그런 어떤 정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수가 조금 많은 필샷 길드가 좀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모니터 안에 그냥 빨려 들어가시겠군요. 예, 화면을 보니까. 선수들 너무 진지해요. 그렇죠. 예, 그 선수분들이 지금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단판 승부입니다. 3판 2선 승제가 아니라 어떤 단판의 어떤 실력의 그 가늠을 잴 수 있고 길드의 명성을 따질 수 있는 그렇죠. 예. 최고의 그 명예에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하나하나의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예, 수많은 길드의 진짜 수많은 길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길드 중에서 어떤 실력자들, 어떤 자격 조건이 되는 실력자들끼리 예선을 거쳐서 올라온 길드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욱 이런 단판 승부 하나에 굉장히 신경이 곤두 쓰고 촉각을 이렇게 세우게 돼 있지요. 이번에 특히 아까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부산에서 길드 신청에 100여 개의 길드가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 엄선돼서 올라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실력은 정말 막상막하 박빙의 승부가 예상을 됐었는데 그 예상을 정말 보증을 하듯이 굉장히 좋은 실력들 보여주고 계세요. 그럼 여기가 그 부산에 있는 저희가 PC방에서 그 예선을 중계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 신청 인원만큼이나 어떤 PC방 안에서도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네, 지금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화면을 보시고 게임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진지하게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보고 계세요. 예. 저,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 좀 파란색 그 박스를 사용하고 있는 지금 피샤 길드가 조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선수들 탱크를 골고루 사용하고 있죠. 미사일 탱크도 있고요. 그리고 테러 탱크도 있고요. 네, 필샷 길드 같은 경우는 미사일 탱크랑 그 마이랜더가 한 명. 아, 마이랜더 탱크가 있다는 게 참 다른 경기와는 틀린 게 대부분 화력전이나 그런 데서는 마이랜더 탱크를 사용하는 팀들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뭐 평소에 그 서버 안에서의 게임에서는 뭐 사용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대회에 나왔을 때 저희가 그 길드 초청도 했었고 영어 선발전도 했었는데 그 안에서 그 마이랜드를 즐겨 쓰는 사람을 보질 못했었죠. 정확하게 지금 꽂힌 샷에 코리아 프라이드 쓰고 코리아 프라이드 팀의 길드 마스터죠. 한국 넘버원 한국을 쓰고 있는 길드 마스터 분이 제대로 데미지를 입으셨어요. 예, 염태원 선수죠. 예. 네. 지금 HP 그 회복 아이템을 먹고 그 팀 상승 회복 아이템입니다. 지금 저렇게 그 화살표가 올라가는 네, 여러분들께서 게 보셨던 팀이 전체가 에너지가 20%씩 올라가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런 팀전 같은 경우는 어떤 팀원이 한 명이라도 오래 남는 게 숫자상으로 유리한 게 언제나 유리하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리고 아까 마인랜더 탱크를 쓰시는 거에서 말씀하셨는데 마인랜더 탱크라든지 아니면은 그 캐로 탱크 이런 탱크들은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런 탱크들은 그 디펜스가 좋기 때문에 이런 어떤 5대5 경기라든지 단체전을 할 때는 디펜스가 약한 탱크는 한 번에 아웃이 될 수 있는 몰아서 한꺼번에 공격을 하면은 한 번에 아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네, 3대3 상황에서 지금 증폭벽 활용을 하면 아무래도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멀리 사용하기는 애매하겠네. 네, 지금 선수들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굉장히 진지해서 옆에 그 팀플을 하기 위해서 상의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셨고요. 예. 길드마스터 같은 경우는 저희 옆에 자리를 해서 좀 따로 떨어져서 게임을 하는데 네. 나머지 그 4명의 길드원 같은 경우는 그 지금 PC방 그 자리에 앉아서 네.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마 화면으로 두 그 길드마스터의 얼굴을 보고 계신데요. 이 사이에서의 그 신경전, 보이지 않는 그 신경전 굉장합니다. 예. 길드마스터는 좀 떨어져 있는 것 이후로 그 팀 채팅을 이용해서 지금 서로 전략을 계속 주고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지금 피셔 길드가 조금 안 좋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호니 아이디를 쓰고 있는 옥정규 선수가 HP가 너무 많이 달아있죠. 지금 우측 상단에 있기 때문에 가장 그 어택으로 도움을 많이 줘야 되는 예. 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가 예. 네. 에너지가 너무 달아있기 때문에 HP가 너무 깎였기 때문에 좀 예, 코리아 예, 프라이드 길드가 아웃됐습니다. 좀 나름대로 공략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 오른쪽 위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글쎄요 그 경기 종반이 갔을 때는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미리미리 그 왼쪽에 있는 그 상대방 길드 선수만 게임 아웃시킨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작은 거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이 오아시스 랠링 맵의 이 섬 지형에서 좌측과 우측 섬 있지 않습니까? 네. 좌측이 아주 조금 높습니다. 그것도 고수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미세하게 작용하는 그런 그럼요. 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고수들 실력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도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지금 선수들이 코리아 프라이드 쓰고 있는 길드는 지금 세 선수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예. 필샷 길드는 두 선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3대 2의 싸움이에요. 예, 필샷 길드의 대동팀 진열을 쓰고 있는 이 지우준 선수는 지금 세 분이 잠수했죠. 아예예 예. 아, 지금 워낙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신이 예. 없습니다. 예, 종종 이 옵티머 화면을 보면서도 이 오아시스 랠링 랠리 아니 오아시스 랠링이 아니군요. 오버 더, 레인보우, 오버 더 레인보우, 레인보우 맵에서는 예. 그 물에 가려져 있는 선수 그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대려 그 물에 가려진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그 보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자, 증폭벽이 떴는데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선수는 멀리 있는 코리아 프라이드 그 길드 선수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얘 지금 내려갔죠. 아이고. 어떤 직격사실을 구사하기 위해 내려간 것 같고요. 예, 네. 인디언 추장의 그 웬만한 비명소리와 함께 그러니까 자기한테 데미지 입었죠. 예. 코리아 프라이드 길드가 위에 있을 때 순풍이 다소 약하지만 어떤 순풍이 불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상대를 높낮이차가 크기 때문에 공략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직접 내려가서 코리아 넘버원 한국의 그 길드 마스터가 직접 그 직격사수로 게임 아웃 시키려는 의도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무풍 상태고요. 지금 3대 2의 싸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코리아 프라이드에 지금 세 선수 남아 있고요. 예, 길드 마스터인 예. 그 염태원 선수가 좀 그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붙어가지고 같이 파워 대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면 지금 같은 선택은 조금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예. 만큼 좋지 않은 선택이었죠. 특수탄을 이용해서 세배를 적절하게 좀 맞춰주고 있고요. 고수들 싸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 아이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예. 그 전송탄이라든지 아니면 위치 교환탄 에너지 회복 아이템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맵 중에 한 맵이 더블파이어의 그 어떤 힘보다는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오아시스 오버 더 레인보우 맵 이런 제가 오아시스 무슨 랠링 맵을 너무 좋아하시네요. 예, 오아시스 예. 너무 좋아하나 봅니다 제가. 예. 넘버원 한국 선수가 참 정확하게 세 발 다 꽂히기도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직격사실. 그렇죠. 그래서 한 발이 처음에 맞았을 때 그 폭발 반경이 있기 때문에 두 발이나 혹은 한 발 정도가 그냥 비켜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대동팀 진위를 쓰고 있는 지우준 선수가 좀 헬프를 해주기에는 너무 그 맵 벽이 있어요. 예 아래 있고 각오 확보하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그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제대로 된 실력파들이기 때문에 경기가 이렇게 초보들 예. 경기보다는 좀 길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피샷 길드의 네. 그 대동팀 진위를 쓰고 있는 선수가 아웃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없는 예. 네, 부산 지역 예선 8강 첫 번째 경기는 코리아 프라이드 길드가 승리하면서 4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굉장한 공방전이 펼쳐졌어요. 이 앞으로 경기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8강 두 번째 경기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멋진 경기였어요. 예. 그렇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HP 회복 아이템을 어떤 네. 때 사용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그 양쪽 끝에 있는 선수가 잘해줬느냐가
얼마만큼 더 잘해주냐, 양쪽 다 고수들이지만 네. 그중에서 어느 쪽 선수가 더 잘해주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선수들이 그 아무래도 5대5 싸움이기 때문에 팀플이 예.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은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들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첫 번째 예. 경기가 이렇게 화려했으니까요. 김영준 씨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 이번 경기도 코리아 프라이드가 그렇게 뭐 아주 쉽게 이겼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네. 뭐 중간에 뭐 난관도 많았고 그렇죠. 상대방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자기 팀이 유리해진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 나온 그 모든 길드들이 다 실력이 비슷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네. 더더욱 박빙의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8강 두 번째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네, 최고의 영예가 걸려 있어서 그런지요. 첫 번째 판부터 정말 그 피 튀기는 혈전이었습니다. 예, 각 지역마다 포트리스에 대한 그런 열이, 사랑의 그 편차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형준 씨? 글쎄, 뭐 어느 지역이나 지금 요즘 추세를 보면 네. 뭐 강원도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정말 그 포트리스 사랑이 뜨거운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국민의 근데 사랑을 받고 있는 포트리스. 글쎄, 예. 뭐 사랑의 편차는 없는데 실력의 편차는 있을 수가 있어요. 개인의 어떤 노력이나 길드에 열심히 하려는 의지 같은 게 역시 뭐 큰 길드가 더 잘할 수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실력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확률이 네. 높아지니까요. 네. 정말 경기를 치러가다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겠지만 이런 추세라면 실력의 편차는 정말 부산 편에서는 가름하기 힘들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그러면 8강 두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길드를 성원 씨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네. 두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길드는 그 샤클라 길드하고 그리고 레인 길드입니다. 이 샤클라 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어린 그 선수들이 모였죠. 고등학생들이 주가 이룬 길드고요. 네. 그 이 길드 마스터가 저한테 한 얘기가 그 실력은 좀 안 따라든가 실력은 좀 모자라도 그 운이 제법 따라가지고 예선전을 네. 지금 올라왔다고 그게 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목표도 아주 소박합니다. 1승을 목표로 예. 아주 소박한 1승.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1승 1승 예. 쌓이다 보면 언젠가 본선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예. 네. 이 길드가 시작하게 된 건 그냥 어떤 그 충렬 고등학교라는 그 고등학교 한 반에서 그 포트리스 3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친구들끼리 예. 모여서 게임을 하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러는데 오게 된 김에 좋은 결실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산 지역 예선 8강 두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인 길드 대 샷 길드의 경기 시작됐습니다. 예, 맵은 스핑크스 템플, 예, 국민 맵이지요. 예. 레인 길드가 선턴을 갖고 그 빨간색 박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지금 레인 길드가 빨간색 박스 사용하고 있고요. 샷 길드가 파란색 박스 사용하고 있고요. 예. 예. 지금 전체적으로 맵에서 보게 되면 빨간색 박스 사용하고 있는 레인 길드 쪽에서 예. 오른쪽 편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저 상황이 그렇게 네. 썩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몰려있는 게 5대5 경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다섯 명이 한꺼번에 그 상대편에 구석을 몬다 그러면은 저 세 명의 선수는 진짜 엄청난 타격을 데미지를 입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명 전체가 어떤 한 지역에 밀집돼 있는 게 지금 상대방 탱크도 그렇고 캐로 탱크나 듀크 탱크로 발사를 했을 때 글쎄요 다른 그 미사일보다 더 타격이 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요. 네 예, 그렇죠.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탱크를 굉장히 여러 종류를 골랐어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세드 그러니까 지금 세드를 쓰고 있는 예 그 세드라는 에서 예 엄준호 선수 같은 경우가 지금 세크윈드이면서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그 미사일 그 고각샷을 받으면서 너무 데미지 많이 받았죠? 예. 네, 맞습니다. 빗속에 저편 사용하고 있는 선수, 네. 혼자서 적 진영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또 너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캐로탱크의 어떤 직격샷에 금방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문제인 겁니다. 어떤 그 디펜스가 낮은 탱크가 앞에 있었을 때 문제점이 네. 되는 거죠. 지금 선수들 얼굴에는 정말 비장한 각오가 얼굴로 나타나고 있죠? 예, 그리고 굉장히 조용하지만 저 와중에서도 지금 들리시지 않겠지만 예. 상당히 서로 말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어떤 그렇죠. 탱크를 어떻게 몰아서 이렇게 세우라라는 예. 그 지시와 주문이 굉장히 많기 치열한 때문에 치열한 신경전이 저 안에서 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자리상으로 어떤 그 레인 길드가 조금 불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샷길드의 그 세크윈을 쓰고 있는 선수가 먼저 아웃이 됐어요. 예, 지금 저기 5대4의 예.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겹쳐 있는 선수는 좀 오른쪽에서 겹쳐 있는 선수 두 선수는 예. 좀 서로 비껴져 있는 게 안 그러면 데미지를 동시에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조금 이동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 교환탄이나 어떤 이동탄을 좀 미리미리 준비했을 때 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이 상황은 근데 예. 위치교환탄 쓰기에도 조금 너무 서로 4대4로 갈려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 스핑크스 템플 맵 같은 경우는 위치교환탄을 일반적으로 준비를 하지를 않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위치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아주 파워 형태이기 때문에요. 좌측이 예. 샷길드가 다 자리 잡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우측이... 속에 저편을 아이디를 쓰고 있는 선수가 네. 그 사이에 껴있다가 지금 게임 아웃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대4 어떤 동서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 선수들의 얼굴이 다시 한번 궁금해집니다. 과연 이렇게 4대4 상황에서 선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예. 아유, 뒷모습만 봐도 예. 얼마나 진지한 지를 할 수 있어요. 예. 예. 왜 웃으시죠? 뒷모습만 보였다고 지금 그러시는 건가요? 예. 예. 아, 그건 아니고요. 예. 지금 예 부커티라는 아이디를 쓰고 예 레슬러 이름이죠. 예. 네. 정재웅 선수가 좀 타격을 입었고요. 지금 이 미사일 탱크가 이렇게 4대씩, 예. 그 레인 길드의 오른쪽 선수도 있다는 건 저 미사일 샷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트리스토 블루 때보다는 굉장히 넓고 깊은 그런 미사일이 커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데미지가 커졌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아무리 가까이 붙어 있고 타격을 주기 쉽다고 하지만은 어떤 듀크, 캐롯, 그리고 세크윈드가 조합된 그 샷 길드보다는 조금은 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코스가 활용해서 샷을 쐈는데 좀 못 미쳤죠. 그렇죠. 세크윈드 같은 경우는 그 미사일 탱크보다 그 속성상의 상위에 있기 때문에 네. 상대방 미사일을 공격하기가 좋은데 세크윈드 자체가 그 방어력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턴에 그 세크윈드를 정확히 공략을 한다면 지금 앞에 좀 앞뒤로 땅을 많이 파는데 정확한 데미지를 못 주고 있어요. 네. 지금 예. 세크윈드가 지금 떨어졌지요. 이렇게 되면서 좀 4대 3의 상황이 예. 되는 예. 건가요? 예. 마음이 좀 아파지는 현상이지. 예. 지금 부커티를 아이디 쓰고 있는 정정 선수가 네. 예, 아웃이 됐죠. 이민이 그 이민보다 다소 유리한 탱크인 천적 관계인 세크윈드를 지금 마무리함으로써 게임 아웃 시킴으로써 그래서 레인 길드가 위치상에 좀 몰려 있는 거를 극복하고 조금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지금 레인 길드가 4명의 선수 남아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인 샷 길드가 3명의 선수 남아 있는데 아무래도 4대 3의 싸움이기 때문에 부담이 예.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클 거예요. 예, 포트리스를 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탱크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 말씀드리자면은 좌측에 있는 듀크 탱크와 그리고 또 캐럿 탱크는 네. 속성상으로 이 미사일 탱크한테 좀 약한 근대 탱크 근대 탱크와 때문에. 고대 탱크에 속하는 아니 근대 탱크만 되는 거죠. 예. 근대 탱크지만은 어떤 속성상으로 지금 현재 밸런스 조절이 돼 있는 상태로는 미사일 탱크한테 약한 탱크입니다. 같은 탱크였을 때에는 예. 얼마만큼의 화력과 얼마만큼의 디펜스를 가지고 있느냐를 놓고 따졌을 때 미사일 탱크가 좀 유리한 쪽으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에너지 탱크의 예. 그 어떤 직격 샷을 봤을 때는 또 간혹 이 세게 600 이상의 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캐롯 탱크 같은 경우는 좀 특성 경우가 생기긴 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미사일이 약간 밸런스가 높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마스터를 쓰고 있는 예, 정태형 선수. 예, 길드 마스터죠. 근데 아, 예. 지금 정확하게 맞히는 샷이 나왔고요. 지금 확실히 미사일 탱크가 디펜스가 좋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들 조금씩 에너지가 다르기는 했지만은 한두 명씩은 다 맞았거든요. 예. 근데도 지금 뭐 그렇게 큰 데미지 있지 않았고 지금 그 땅이 파이는 걸 보십시오. 저게 미사일 탱크를 4-5명이 한꺼번에 골랐을 때 생기는 효과입니다. 이렇게 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좀 선수가 많이 남아있는 레인길드가 조금 유리하죠. 예, 레인길드가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샷길드 같은 경우는 각도 확보, 좀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각을 확보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위치에 다 두 명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각을 뭐 즐겨 쓴다면, 맞출 자신 있다면 뭐 가능하겠지만 평소에 자신이 쓰던 각이 자기가 지금 현재 위치한 각보다 높은 각일 경우는 좀 어렵겠죠. 좀 예, 발사하기 힘들 예,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원거리에서 그 가격을 해가지고 쏘기에는 캐럿 탱크나 어떤 그 듀크 탱크가 각 범위도 좁고 좀 불편하기 때문에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증폭벽 떴고요. 그리고 지금 양산 로빈 후드를 예, 양산 로빈 후드 참 재미있는 그거죠. 예, 네, 지금 예.
아, 아래쪽을 팠네요. 지금 어떤 고각을 확보하기 위해 판 것 같은데. 예, 지금 양산 노비우스 이치용 선수가 지금 고각 샷했었고요. 예, 지금 뭐 사람 뭐 게임 아웃된 선수도 있고 중격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미리 중격이 있을 때 좀 노려는 게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지금 두 그 길드 마스터가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굉장히 예. 진지하게 게임에 임하고 있는데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예. 단판승이기 때문에 예. 아, 이번 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고등학생과 또 이제 또 대학생의 대결이 또 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지요. 예. 예. 하지만 뭐 나이가 그 실력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죠. 그럼요. 네, 나이보다는 그렇죠. 얼마만큼 이 게임을 즐기고 사랑할 줄 아느냐. 예. 또 그래서 얼마나 또 연습했느냐가 예. 감이 살아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샤킬드의 길드 마스터가 발사를 네. 했는데 글쎄 요즘 양쪽에서 좀 정확하게 타격을 했어요. 아, 요즘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목이 좀 쉬셨군요. 예. 양산 로빈을 예, 쓰고 바랍니다. 있는 선수가 에너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경우에는 거의 뭐 3대 3의 싸움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샷길드가 예. 한 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 선전을 해주고 있어요. 예, 샷길드의 정재훈 선수가 지금 엄준호 선수 같은데요. 이 두 예. 선수가 지금 너무나도 땅이 많이 파인 곳에 지금 그 몰려 있죠. 조만간 그 번지되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가 좀 들기는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샷길드가 한 가지 파이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은 동시에 많은 선수가 한꺼번에 그 오른쪽에 모여 있는 선수들을 타격을 줘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부분에서 샷의 정확도가 좀 많이 부족해진 것 같아요. 네. 지금 집중력이 흐트러졌다고 할까요? 좀 많이 그 자기들이 불리하다는 상황을 하고 생각을 하고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샷길드 전혀 불리할 거 없는데 지금 잘 하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잘 싸워주고 있는데 한샷 한샷 굉장히 정확해요. 예, 지금 양산 로빈으로 쓰고 있는 이 이치용 선수가 지금 아웃이 됐죠. 예. 3대 3의 싸움이 됐습니다. 네, 랭길드의 그 미니 선수를 맞추면서 그 어떤 스플래시 데미지로 인해서 로빈후드를 쓰고 있는 선수가 아웃이 됐고요. 예, 그 지금 어떤 HP의 어떤 걱정 때문에 이제 최한성 선수가 또 그 회복 아이템을 사용했고 회복 아이템 지금도 예. 사용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 스핑크 스탬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치 교환탄이나 전송탄보다는 어떤 회복 예. 아이템과 더블 파이어 위주로 아주 화력 위주의 경기를 하는 것이 눈에 많이 띕니다. 워낙 실력이 좋으신 예. 분들이기 때문에 한샷 한샷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정확하니까 에너지 관리에 있어서도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길게 랠리가 게임에 긴 랠리가 있었을 땐 장기전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맵 중에 하나가 예. 이 스핑크 스탬플 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제 뭐 정확도만 있다면 어떤 그 번지 맵보다는 뭐 오래 걸리겠지만 네. 금방 끝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테고요. 단체전이라는 게 예. 그래서 힘이 든 것 같습니다. 5대 5, 3대 3 아니면 뭐 9대 9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게임을 하면서 예, 네. 가장 큰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파워전 형태에서 얼마만큼 상대방을 묻어내릴 수 있느냐. 어떤 고수들의 경기에서는 그게 좀 그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밑행으로 좀 상당히 고각으로 발사를 한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앞에 있는 그 간당간당한 선수죠. 예, 샤킬드의 부커 선수 위태롭긴 부커 선수부터 예. 좀 공략을 하는 편이 나을 것 같고 예. 샤킬드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좀 멀리에서 지원샷을 하는데 글쎄 너무 고각을 사용하는 편은 좀 바람이 지금 뭐 아주 크게 순풍을 불고 있지 않기 예. 때문에 네. 고각보다는 어떤 45도나 55도 이상의 저각으로 정확히 맞추는 그런 샷을 구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지금 이게 회복 아이템을 그 어떤 팀으로 팀이 HP가 올라간 아이템을 다 그 레인길드에서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한꺼번에 사용을 해가지고 HP가 그 처음에 있었던 그대로 그 상태에 거의 가까워졌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샷길드의 밑에 있는 두 선수가 굉장히 기력을 잃게 됐죠. 저도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보면 종종 그런 예.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갑자기 회복 아이템을 먹으면 전의를 상실하죠. 네. 예. 상처 입죠. 예, 그렇죠. 예. 아 근데 정말 상금도 상금이지만요. 예. 그 최고의 그 포트레스 3 최초의 그 마스터 대회이기 때문에 최초의 마스터를 가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선수들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손가락 끝에 땀이 맺혀 있을 것 같네요. 예, 손끝에 땀이 맺혀 있기도 하고 그래도 또 뭐. 여러분들한테 여쭤봐도 말은 같죠. 저 상금이 중요하죠. 예. 네. 예, 상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네. 장성원 씨 상금을 너무 좋아하시네요. 지금 예. 손가락을 보면 그 예.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손 끝에 그 손을 돈 끝에 지폐가 보인다고요? 아 예. 경기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요. 예. 네,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지금 양산 로빈후드를 쓰고 있는 이치용 선수가 지금 아웃이 됐고요.
저 고각샷이 정확하게 맞았을 때는 굉장히 큰 치명타를 주지만은 예. 그렇지 못했을 때는 맞았네요. 예. 멀리서 그 미사일의 특수무기 유도탄을 사용해서 발사를 했는데 유도탄은 그 타임 정도 타격에 내비 닿았을 때 파임 정도가 상당히 작습니다. 예, 데미지가 아무래도 예, 예, 데미지도 작고 파임이 작기 때문에 글쎄요 쉽게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유도도 뭐 한 네다섯 발 쏟아 보면 떨어질 수 있겠죠. HP가 한 150 이하로 남았을 때, 아니면 150 근처로 남았을 때 쓰기 예. 좋은 탄이지 파워형이라든지 아니면 정확하긴 하지만은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편은 아니죠. 예, 예전에 기드 초청전 때도 그 유도탄을 사용했다가 약간의 낭패를 본 선수가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5대5 경기로 시작을 했는데 3대4 경기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팽팽한 중인데 지금 샷 길드가 굉장히 선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유도탄이 좀 원하지 않은 선수의 네. 예. 저렇게 보면 저거는 만약에 선수가 살아있었다면 아웃되지 않았었다면 팀킬이죠. 예. 예, 팀킬에 해당하는 샷을 여러분께 보여주셨는데 예. 지금 미사일 탱크 부대인 그 레인길드가 정확한 적중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네. 캐로탱크나 듀크탱크를 사용하고 있는 그 샷길드 같은 경우는 저각을 이용해서 뭐 간혹씩 이제 에너지를 깎아주면서 예. 상대방 에너지가 거의 한 50% 이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레인길드 아주 사이좋게 HP가 똑같지 않습니까? 예, 비슷비슷한 HP를 가지고 예, 한 60%씩 남았는데 샷길드에서 지금 아이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관건이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회복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선수도 있는 것 같고요. 아, 특수탄이죠? 지금 예. 그 캐로탱크의 그 3연발탄 특수탄을 예. 사용해가지고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게다가 부양이라서 어떤 각도 확보가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에서 특수탄을 이용해서 끝까지 자기 어떤 길드를 도와주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아 지금 그 샷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선수가 거의 공중 부양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저 선수가 얼마만큼의 힘을 내줄 수 있는지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는지 예, 굉장히 중요한 탱크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샷길드 지금 파이어 쓰고 있는 선수는 에너지가 굉장히 아직 많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 이동이죠? 예. 이동탄을 썼는데 예, 의도한 샷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 근데 오히려 좀 좋을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밑에 땅에 있는지 지금 없는지 확실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는데 번지된 네. 위치는 아니고요. 예. 지금 좀 이동을 뒤로 하려고 했는데 조금 예. 약간 그 미세한 저런 벽에 걸려가지고 그 것 상대방이 맞추기가 힘든데 맞췄네요. 괜히 고수겠습니까? 맞추기가 힘든데요 예. 했는데 맞췄네요. 예, 뭐 보통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얘기한 거에 반대로 넘어가는 현상 자주 있었습니다. 예. 네. 워낙에 고수들이니까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정말 그렇죠. 불가능할 것 같은 샷도 정확하게 명중을 하고요. 예, 예. 저건 좀 맞지 않겠나 싶으면 또 약간은 실수하는 면도 없다는 볼 수가 예, 그러다가 있었는데요. 가끔 저희들도 참 되게 가끔 좀 서먹서먹하고 이상한 게 그러다 가끔 저희 얘기가 맞으면 막 뛰듯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좋아요. 중계를 하는 A처럼. 입장인데 네. 괜히 뛰듯이 기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턴은 샷길드에서 갖고 있는데요. 예. 이번 어떻게 성공하게 될지 조금 짧았네요. 저 다연발 타격이 예. 지금 많이 불고 있는데 캐로탱크가 사거리가 짧아요. 짧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예. 좀 많은 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적기 상대방 진영까지 포탄이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날아가지 못했습니다. 에너지 예, 다시 팀 키우네요. 에너지 먹으면서 네. 지금 이렇게 되면 상황이 많이 역전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4대 3 싸움에서의 그 당당하던 그 샷길드의 모습, 당당하지 못했던 약간 어떻게 보면 열세였던 샷길드의 모습에서 예. 유리한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타격을 받았던 레인길드 같은 경우에는 팀 공원 그 팀이 같이 올라가는 HP 올라가는 그 아이템을 이미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샷길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아이템을 적재적소에 지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서부터 레인길드가 다시 타격을 주고 시작을 하기에는 HP가 좀 너무 많은 상태, 특히 뒤에 있는 듀크탱크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글쎄 레인길드 같은 경우는 미사일 탱크를 사용한 그 선수들이 그래서 초반에는 어떤 집중력이나 이런 게 정확도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후반에 갈수록 어떤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증벽벽이 떴을 때를 활용해서 뭐 막판에 집중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레인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각을 확보하기가 좀 지금 저게 아주 미세한 먼지 위에 올라 앉아 있기 때문에 아웃이 안 된 겁니다. 저 경우에는 유도탄 쓴다고 해도 다음에도 그 예. 탱크를 직접 맞춰가지고 지형을 파괴하지 못하고 그대로 맞을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45도나 어떤 35도 정도의 각으로 바람 변화를 좀 자세히 관찰을 하고 그
상대방을 일반탄으로 떨어뜨리는 게 조금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유도탄을 좀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일반탄, 이 미사일 탱크를 사용하는 유저들 중에서 아주 고수들이 아닌 초중 고수들 중에서 이제 초중에 속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유도탄에는 집착을 안 합니다. 그 대신에 정확하게 맞지 않는 미사일 탱크에 굉장히 애를 먹고 미사일 탱크 유저가 되기를 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래서 유도도 어떤 이 대회에서의 적중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게임방에서 아니면 집에서 그 포트리스 즐길 때보다 대회 나왔을 때는 적중률이 좀 다소 떨어지는 걸 저 스스로도 많이 느꼈었는데 긴장을 하고 그리고 대회이다 보니까 그때 어떤 그 상대방의 확실한 게임 오버를 위해서 유도탄을 쓰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유도탄이 계속 실수한다라고 아무리 맞아도 안 떨어질 거라는 판단이 바로 섰을 때는 일반탄으로 좀 빨리 바꾸는 거죠. 지금 샷길드에 샷 마스터 쓰고 있는 정태형 선수가 지금 HP가 지금 한 20% 정도 남게 됐는데요. 예, 지금 같은 선택이 좋습니다. 레인길드에는 그 어떤 가운데 이제 번지되기 일부 직전에 캐롤 탱크를 그 시도하기보다 그 타격을 주기 시도하기보다는 가능하다면은 지금 HP가 많이 남아 있는 좌측에 있는 그 캐롤 탱크와 듀크 탱크한테 타격을 주는 게 그 게임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아, 우리 선수들 탱크가 지금 발사했고요. 예. 네. 선수들 지금 점점 그 게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더 초조해질 것 같아요. 얼굴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아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지금 아마 카메라가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아주 눈빛이 부리부리하죠. 예,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게임에 워낙 몰두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지금 멀리에서 그 레인길드 고각샷이 성공을 했고요. 처음에는 방송을 하면서 긴장을 해서 첫 샷, 두 샷, 세 샷 정도는, 세 번째 샷까지는 굉장히 그 난조가 많이 보이긴 하지만. 워밍업이죠? 그때 긴장을 풀고 제대로 된 실력을 이때 보여주셔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긴장보다는 지금 이제 진짜 그 본 실력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안 맞는 것도 고수들도 분명히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안 맞을 때에는 그 나름대로의 충분한 연습과 이런 경기에서는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슬럼프를 일순간에 극복을 하고 팀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고수팀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자신감이 중요하겠죠. 뭐 제 경험담이지만 스페이스를 그 카메라 앞에서 나온 사람만 진정한 대회를 알 수 있다. 아, 그 생각이 드네요. 계속 화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샷 파이어를 쓰고 있는 지금 이재영 선수. 이재영 선수가 지금 각을 확보하기 어려운 그 위치에 듀크 탱크가 굉장히 각 확보가 어렵습니다. 40도에서 45도 사이에 각밖에 확보가 안 되거든요. 네. 지금같이 약간 내리막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로 탱크가 기울면은 그 각을 확보해서 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직격사에 가깝게 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리고 포트리스2에서 3로 넘어오면서 보통의 탱크들은 어떤 탱크 발사 위치가 자기 등뒤 쪽에서 시작을 하는 게 보통인데 듀크는 그 생긴 거의 어떤 특성상 포트리스2와 그렇게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자기 그 앞에서 그 코 있는 데 부분에서 그 포탄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좀 상황이 좀 어렵고요. 상황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요. 지금 메인 길드도 분명히 지금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은 지금 샷파이어를 쓰고 있는 지금 이재영 선수 같은 경우도 번지 위기입니다. 밑에 지형이 없죠, 지금. 지형이 없기 때문에 좀 위험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한 더블 샷이라든지 한 번의 샷으로 그 고각샷으로 한 번에 묻혀서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있다 쳐도 번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감이 굉장히 클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떨어지면 끝이죠. 네. 아웃되지 않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신데 에너지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분명히 샷길드가 우세한데요. 또 레인길드 지금 저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백샷 얘기가 지금 그 백으로 쏘는 샷, 뒤로 쏘는 샷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90도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약간 좀 꺾어 쏘는 두 선수가 동시에 저렇게 쏘네요. 굉장히 독특하지요? 꺾어 쐈죠. 좀 앞으로 나가다가 뒤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샷인데 상당히 우수하기 힘든 샷이거든요. 그러나 거의 정확했는데 데미지는 못 입혔습니다. 바람이 이제 조금 더 줄게 되면 나가지가 않습니다. 워낙에 순풍이니까 가능한 건데요. 바람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요만큼 덜 나가겠다고 생각하시는 그 유저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바람과 각도와 그런 상관관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인길드가 지금 한 명이 아웃이 됐고요. 예를 들어서 그 샷을 쏠 때 그 여러 눈금으로 잰다고 하니까 한 20까지라든지 30까지 이렇게 그 눈금을 그 바람의 세기를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나눠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각도에 맞춰서 계산을 해서 힘과 맞추는 그게 진짜 고수들의 플레이에서 많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멀리서 공격하고 빗나갔습니다. 있는데 살짝 빗나갔네요. 약간 각도 조절을 조금만 더 해줬어도 제대로 맞을 수 있었던 그런 샷이었는데 지금 아래에 그 공중 부양을 한 그 네? 샷길드의 선수가 글쎄요 끝까지 게임 아웃 당하지 않고 열심히 그 싸워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예. 거지만 이 버티기도 실력이죠. 그럼요. 피플에서는 네. 정말 버티기가 가장 중요해요. 정말 큰 몫을 해주고 있는 예. 게 버티기입니다. 적진에서 그 상대방 사이에 중간에 위치했을 때도 네. 예. 그 상대방 아. 밑에 교묘히 파고들어서 숨는 예. 지금 페리를 쓰고 있는 예. 최한성 선수가 지금 거의 HP가 다 달았죠. 지금 상대방이 그 위치라든지 어떤 각을 제대로 확보했기 때문에 바람 변화가 없다 그러면 다음 턴에 타격 주지 않으면 아웃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3대 2 상황이에요. 레인 길드 두 선수 남아있고요. 그리고 샷 길드 세 선수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승리는 샷 길드 쪽으로 기울게 되는 건가요? 거기는 증폭벽을 예. 이용한 집 더블파이어를 장전을 했는데 네. 성공을 한다면 레인길드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건 사실 중요한데 고수들 사이에서는 역풍이 좋습니다. 역풍이 좋아 예, 예, 예. 성공을 했어요. 아, 지금 아까 더블파이어를 이용해 적절하게 타격을 한 게 그 네. 사이에 미세한 구멍을 만들어서 아, 이게 계산된 샷이었나요? 야,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계산됐다고 하면 정말 고수겠죠. 정말 고수죠. 예. 정말 게임의 예. 상황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해볼 만한 경기인 게 샷길드에 지금 부커 사용하고 있는 한 선수가 거의 공중부양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무리 에너지가 많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2대2 싸움이기 때문에 경기 정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재웅 선수 같은 경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각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는 게 예. 예, 좀 그게 좀 어렵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번지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지금 레인길드의 한 선수는 에너지가 없고요. 네, 지금 선수들끼리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2대2 남은 선수들 손끝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부담스럽고요. 놓고 있는 선수는 또 놓고 있는 선수는 나름대로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단판승이기 때문에 예. 예, 이번에 어떤 한 말 한 말이 가장 중요할 시기에 레인길드의 미팅을 쓰고 있는 선수가 정확히 타격을 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샷 길드 같은 경우에는 샷 길드가 좀 그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파해를 찾느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면은 예. 그 저각으로라도 계속 그 공사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예. 그 건축 공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축 공사라고 하죠. 예, 건축 공사로 벽을 예. 계속 없애주는 역할을 그 정정훈 선수, 그 부커티 쓰고 있는 정정훈 선수가 해주고 그 듀크 탱크를 사용하고 있는 선수가 직접 타격을 준다면은 예. 충분히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역풍이기 때문에 그 역풍이 때 공격하기가 더 훨씬 좋지 않습니까? 네. 부커 선수가 아슬아슬하게 게임 아웃을 안 당했고 그래서 이번 탄에 상대방을 네, 이번 샷 성공 못했네요. 이번에 그 양쪽 끝에 있는 선수랑 그 가운데 있는 부커 선수랑의 어떤 누가 먼저 게임 아웃 되느냐가 이번 판에 그 판세를 갈라놓을 것 같습니다. 예, 판가름할 것 같은데 예. 우선은 샷 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선수들 자리는 조금 밑에로 올 수 있지만 에너지상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어떻게 될지. 예, 이렇게 되면 얘기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되면서 정재영 선수가 번지가 됐고요.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이재영 선수 한 명만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이재영 선수도 잘못하면 번지될 위기 있습니다. 조금 뒤로 간다든지 어떤 그런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남은 두 선수의 에너지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번에 글쎄요, 그 맨 끝에 남아있는 선수를 게임 아웃 시키느냐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한번 예. 못 시킬 때마다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난 겁니다. 이럴 때 재빨리 아웃시키고 1대1 상황이 돼야 부담감이 덜한데 한번 쏘고 두 번을 그 방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래서 예. 이 에너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위치도 번지될 위험을 항상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예, 그리고 지금 양산 로빈 후드를 쓰고 있는 예, 이치용 선수가 위치 잘 잡았어요. 지금 예, 예 정확히 들어갔어요. 상대방을 떨어뜨리면서 처음과는 다르게 역전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오히려 레인 길드 쪽에서 유리해지게 되네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양산 로빈호드 쓰고 있는 이치용 선수와 그리고 테리 쓰고 있는 최한성 선수가 동시에 그 비슷하게 공격하면 저렇게 아웃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다시 역턴이 턴이 다시 들어갔고요. 저 팀한테. 조금 아쉽게 안 맞긴 했지만 지금 거의 자리라든지 힘이라든지 그 각을 제대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샷길드는 에너지도 없고 지금 각도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상태죠. 특수탄을 이용해 각도 확보를 하는 편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옆에서 같이 지켜보고 있는 나머지 그 샷길드 길드원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속상하죠. 저기에서 그 한 가지 어떤 희망적인 그 팁이라면 네. 수탄을 정확하게 좀 잘 사용을 해서 자신이 어떤 공중부양의 형태를 만들고 자신의 그 각도도 확보를 하는 그런 게 가장 좋을 수가 있는데. 근데 불행하게 지금 순풍으로 바람이 바뀌어가지고 예. 다시 이번 샷길드 입장에서 순풍이 되면은 그 벽에 엄폐해서 숨어 있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샷길드가 많이 어렵습니다. 예, 한 선수 아웃됐죠. 예, 이제 1대1 상황이 됐어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이치용 선수와 그리고 이지영 선수의 대결이 됐죠. 예. 그만 어느 팀에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또 역전을 거듭하네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 그냥 뭐 맵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네. 레인길드가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예. 샷길드는 약간의 어떤 공중부양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타격을 받기가 힘들어요. 타격. 예. 이번에 조금 짧았습니다. 그럼 못지않게 지금 레인길드도 순풍이 부는 위치에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숨어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HP 남은 거라든지 그런 거 봐서는 레인길드가 좀 유리합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까지 아이템을 너무 많이 사용했다지만 혹시라도 더블 아이템이 하나 있고 중간 증폭백이라도 떠주나면 모르지요. 이번에 데미지를 줬는데요. 예. 그래도 아무래도 에너지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레인길드가 약간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경우에도 어떤 한샷 한샷 좀 중요하게 발사를 했을 때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럴 예. 때는 미사일 탱크였으면 하는 생각을 지금 이지영 선수께서는 하시겠죠. 네. 왜 그러냐면 저 듀크 탱크는 폭발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지형이 닿기만 하면요. 지금 증폭벽을 활용했는데 약간 엇나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정말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굉장히 심장 떨리죠. 저희도 예. 이렇게 가슴이 쿵쾅거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유도탄을 쓰지 않는 거 보니까 더 지형을 깎은 다음에 위에 벽이 없어지면 그때 가서 유도탄을 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네. 화이어와 두 선수 간의 정말 막상막하의 대결이에요. 바로 이런 예. 걸 보고 박핑의 승부라고 그러는 게 아닐까요? 예, 그렇죠. 근데 조금 힘이 조금 셌군요. 예. 저렇게 됐을 때에는 보통 선수들이 각을 낮춘다든지 어떤 힘 조절을 한다든지 그래서 조절을 하는데 예. 처음 하는 분도 이제 그 조절 부분에서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 적중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미세한 곳을 맞추기가 힘들 수도 있고요. 미사일 탱크 같은 게 더더욱 그렇죠. 예.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은 글쎄 지금 뭐 한 세 번 정도 서로 그 아무런 타격 없이 지나갔는데 듀크 탱크 같은 경우에 세 번을 정확히 맞춘다면 앞으로 더 그렇게 빗나갈 수 있는 거니까 미사일 탱크를 깨마고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 발 한 발이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약간 못 미쳤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공중부양이라는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어떤 그 모서리 끝에 그 선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 그 불안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그게? 예, 상대방이 예. 이제 그쪽에 위치 있으면 저걸 맞출 수 있을까? 정말 어렵겠는데. 그러나 정확히 맞췄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산 지역 예선 8강 두 번째 경기는 레인길드가 승리하면서 4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정말 숨막히는 격전이었어요. 예. 저희는 그 레인 길드가 약간 유리하지 않을까? 아니야. 샷 길드가 좀 더 유리할 거다. 이렇게 막 정말 그 예상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시합이었기 때문에 예. 우리 두 길드 그만큼 실력이 비등비등 막상막하라는 얘기겠죠, 예. 성호 씨. 예. 예, 그렇죠.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처음에는 그 샷 길드가 많이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네. 위치상으로도 레인 길드가 불행했고요. 물론 이제 미사일 탱크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충분히 화력으로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고 했지만 그 정확도가 떨어졌었는데 샷게드가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있다고 이제 중간에 캐러 탱크가 잘못 번지되는 실수. 예. 그렇죠. 에너지는 많이 남아있었지만 공중부양된 네. 탱크가 조금이라도 지형이 더 남아서 고각으로 조금만 쏠 수 있었으면 제가 볼 때는 이 승부는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았다고 봅니다. 네, 너무 아쉬운 승부였죠. 안타까운 정말 예. 보는 사람으로서는 예. 너무 재밌었지만 하는 선수들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피말리는 그런 게임이 아니었나 싶어요. 형준 씨. 예, 아까 그 3대2 상황에서 그 인민 탱크가 그 미세한 공간으로 떨어졌을 때 네. 그때 이제 팽팽한 구도로 접어들었었고 근데 한 명이 각 팀에 그 한 명씩이 좀 에너지가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맞아요. 누가 먼저 상대방을 한 명을 게임아웃 시키느냐. 거기에서 그 레인길드가 성공을 했던 게 이번 승리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이번 경기 레인길드가 승리를 하면서 4강에 진출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4강, 정말 화려한 4강의 그 멋진 플레이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준비를 해야겠죠? 그럼요. 네.
장성원 씨, 그러면 이제 앞으로 게임하게 되는 팀이 네 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4강에서의 어떤 더 멋진,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습보다 더 멋진 그런 경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될지 저희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죠, 김영진 씨. 예, 네. 그 2,900만 원이라는 어떤 큰 상금이 최초로 걸린 그런 대회라는 점도 있고, 네. 포트리스의 메이저 대회가 최초로 열린다는 그 중요한 자리에서 1승을 먼저 챙겨가는 것은 그 어떤 길드가 그 전체 사람들한테, 네. 그 포트리스 유저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해 1승을 가져간다는 거는. 예. 이게 또 지금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시겠지만 부산에서의 포트리스 3 패왕전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을 여러분께서 아마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옆에 계셨던 두 분도 정말 멋진 경기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포트리스 3 패왕전 전국 마스터십 대회 부산 지역 예선 경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부산 지역 4강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